풍산개랑 차이점이 있을까요? 풍산개는 북한의 개인데 진돗개하고 비슷해서 흡사합니다. 근데 풍산개는 진돗개보다 약간 크죠. 맞아요. 체형이. 체형이 큰데 그거는 이제 귀가 쓴 놈이 있고 늘어진 놈이. 정확합니다. 근데 이 진돗개는 귀가 전부 서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좀 틀리죠. 진돗개도 헛구, 황구, 백구. 그다음에 이 저 사자처럼 예, 예. 색깔이 이렇게 옆으로 나요. 호반색. 호반색. 전박이 개도 있고. 아. 예, 이거 내는 박이. 예. 근데 원래 알아주는 개는 이 애를 제가 알아주죠. 예, 한국. 제가 이 시점에 딱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에요. 몇 호일까요? 우리 형님한테 한번 기회를 먼저 드려보자. 천연기념물로. 대구도 알고 흑구도 알고 아니, 다 하셨으면서. 이게, 근데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도는 1962년도에 지정됐어요. 62년도? 네, 그러니까 62년도에 지정이 됐고요. 뭐 천연기념물 32호인가? 53호. 맞습니다. 53호 맞아요. 천연기념물 53호. 네. 아 정말 명견이죠. 그 진돗개는 저 진도섬 외로 반출을 하면 반출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네, 그만큼 그 진도섬 자체에서만 이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데 물론 아마 우리 저 전주님께서는 이거 반출 허가를 받고 그냥 아니죠. 저희는 이제 육지에서 번식한 것들. 아 육지에서 번식한 것들. 제가 한 40년 길렀는데 아하. 제가 번식해서 이렇게. 아 직접 부리더셨구나. 아 전문가시구나. 전문가시구나. 아 근데 이런 강아지 만나는 거는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리더를 했지만 이런 개들을 평생에 한 번 정도 만날까 말까 합니다. 아, 10년 동안 하셨는데도? 예. 예. 이걸 얼마씩이에요? 이걸 얼마씩이에요? 강아지 새끼는? 내가 안 물어보나 했어 내가. 자 어제 살펴는 이제. 자 어제 살펴는 사진 하나 찍어야지. 자, 사진 하나 찍었어. 어제 살펴. 야 저기 봐 저기 봐. 야. 손을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야, 푸딩한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어, 뭐예요? 야, 푸딩아!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딩아, 맘마 생겼어. 푸딩아. 건강해진다. 아, 푸딩이 맘마 생겼다. 아, 이거 아저씨가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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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이거 먹고 면역력 튼튼해져서 좋아지자. 아유, 잘 먹어.